많이 벌었으니까 이런 거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제 친구가 그냥 이제 애 하나 있고 남편 회사 다니고 좀 어렵게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저한테 어디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이제 와이프 생일인데 네가 선전한 다이어트 약을 자기가 거금을 좀 샀다는 거예요. 월급의 반을 쪼개서. 네. 근데 저는 날씬한 게 그 약을 먹어서 날씬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개인 PT도 받고 채식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그 거금을 들여서 그거를 샀다고 하는데 너무 다치게 됐구나. 네, 양심에 좀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라인 광고 이거 하나면 이효리처럼 될 수 있어. 막 이런 카피 있잖아요. 그거면 하나면 저처럼 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없지. 저는 이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현 씨도 예전에 그 광고 많이 하셨나? 네, 광고 하셨어요. 저도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좀 많이 그쵸? 했죠. 요플레가 제가 최초 모델이었고 요플레 노래가 있었어요. 네, 뭐 요플레가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뭐 삼성 마이마이 카세트. 네, 카세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폰 꽂고 다니고 워크맨 그 시대에서 네, 워크맨 그 광고 그런 거. 저는 데뷔하고 얼마 지나서부터 밥솥 광고가 매년 들어왔어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밥솥. 응, 응. 근데 정말 한 해도 그래요? 안 빠지고 들어와서 모델로 얼마냐고 물어보고 얼마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연락 안 오고. 그게 10몇 년. 너무 높게 부르셨구나. 10몇 년 동안 그러면 나중에 승진 나왔고 네, 안 한다고. 그래. 조금 낮추세요. 아니 안 높아요. 낮춰서 안 높아요. 아싸 여기 된장이 이게. 된장이 아까, 아까 거기서 거기 상황에 마무리하셨죠. 그게 조금 짜요. 지현 씨 하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네. 그 전성기 때 네. 갑자기 팍 떠나셨잖아요. 네. 그것도 혼자 떠나신 것도 아니고 네. 남자분이랑 네. 미국으로.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뺏겼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치, 억울했지. 난 모든 남자들이 억울해. 왜냐면 뭐 전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셨고. 이게 활동하다 갑자기 결혼 탁 하는 네. 바람에 제 또래 사람들 상처를 남자들이 많이 받았어요. 네. 혹시 나한테 차례가 올까 봐. 소녀시대가 결혼해서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선배님. 그렇죠. 예를 네, 들자면 네. 국민 여동생 같은 그런 이미지 수지 같은 애가 지금 그렇죠. 결혼을 그렇게 하는 되는 거예요. 거죠. 예. 네. 그리고 TV 안 나와 버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상처 때문이었어요, 선배님, 아니면 사랑 때문이었나요? 둘 다죠. 둘 다. 둘 다. 힘들어. 저는 힘들어. 사랑할 때는 아낌없이 해요. 정말.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냥 아껴야 후회 없이. 예. 네. 아, 지금 맞아요. 좀 아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좀 주고 그래요? 다 주죠. 돈 주고요? 그럼 안 돼요. 아니 정말 이혼했다고 해서 네. 그 사랑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 네, 안 하거든요. 네, 네. 그게 왜곡되는 것도 싫고 처음부터 좀 연애 기간이 길고 그랬으면 결혼까지 하기에는 나랑 성격이 좀 안 맞는다 이걸 발견했을 텐데 너무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어린 한 20살 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목소리도 아직도 떼떼떼떼 해요. 근데 내가 저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게 야, 왜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정말 내가 정말 대못을 박았구나 부모님한테. 엄청 반대하셨었어요? 너무너무 반대를 하셨죠. 근데도 그걸 무릅쓰고 그냥 그냥 눈이 지친 강행을 거지. 네. 그리고 내가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 있었어요. 연예계도 싫고. 그래도 몸이 힘들면. 네. 방송하는 것도 싫고 유명한 것도 싫고. 루머들도 좀 있었죠. 네. 뭐 누구. 루머도 뭐. 다른 가수를 상훈이를 뭐 때렸다든지. 아, 이상은 씨 간단히. 그 큰 애를 방송에서 욕을 했다든지 네. 뭐 그런 거. 그런 거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럼. 그때는 아니죠. 지금은 욕 잘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했다 그래요. 근데 안 한 걸 자꾸 했다고 하니까 그게 막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거를 진짜 막 뭐 변명을 해도 안 되고. 맞아. 하면 점점 커지잖아요. 네, 기사를. 근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왜 그런 루머가 생겼을까요?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렇겠죠. 이게 질투하느라고. 아마 저도 한 가닥은 했죠. 그럼요. 엄청났었는데. 알렸죠. 엄청났었어요. 네. 제가 활동할 때는 여가수가 많지 않았어요. 아. 방송에 이렇게 오빠들하고 뭐 소방차, 박남정 우리 오빠들 앞에서 왜 같이 노래 부르나 아마 그런 시기 하는 친구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그런 루머가 만들어져서 막 도는데 그때 누가 머리에 껌 붙인 적 있었죠? 그런 적도 맞아요. 있었어요. 그것도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긴 머리가 예쁘니까 자기는 그런 거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 잭스키스라는 남자분이랑 같이 했잖아요. 자기네 오빠들 앞에서 왜 알랑거리냐 뭐.
우리 오빠들이 받을 상인데 왜 너네들이 받냐 막 이런 거 노래하는데 막